예, 안녕하십니까. 터너필 TV입니다. 책을 지금 화학과 관련된 책, 그리고 강력한 규소의 힘과 그 의학적 활용해서 이시영 박사님하고 손재강 한의사님 두 분이 쓰신 책인데, 처음에 어떤 책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아무래도 요 실리콘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드리는 것이 어떤가 한, 터너피얼 TV를 한 10년 전 영상, 뭐 지금 다 날라갔기 때문에 한 4년 전, 5년 전 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역주행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과거 영상을 쭉 들으면서, 야, 소름이 돋았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얘기한 영상들은 아예 존재치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영상 중에 어떻게 이런, 202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측을 해서 말했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겠죠. 뭐, 미래라는 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지수, 알 수가 없는 그런 세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알려왔을까? 자, 그런 면에서, 제가 나름의 해결책을 쭉 드리고 있는데, 지금 요 부분, 규소에 관해서 한번 쭉 말씀을 드리면, 골든타임이라고 뭐 말을 하면 뭐합니까? 그 골든타임에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이렇게 같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 프롤로그부터 찍어봤습니다. 한국은 IT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다. 그 원조는 실리콘밸리에서 비롯된다. 현대사회의 기적을 이뤄낸 그 핵심은 실리콘, 즉 규소라는 사실이다. 20세기 근대 문명은 규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광물질로서의 규소이며 인체에 적용하는 규소는 수용성이어야 한다. 규소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저기 모래를 손으로 집어갖고 먹는다고 해서 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속았죠. 뭐, 규소가 몸이 좋다 해갖고, 막 강제로 녹여갖고 그거를 물에다 어떻게, 융합해서 줬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성 규소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알아야 되고, 제가 최근에, 여기 뭐 나오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나노 융합 단지에 자꾸 가서 이 규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 우리 인체의 중요한 부분은 모두 규소로 구성되어 있다. 규소는 쉽게 산화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심장이나 혈관, 장의 내막, 그리고 에너지 생산 공장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등 신체의 중요한 기관들이 이에 해당된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핀이라는 게 있죠. 그래핀이 가장, 많이 이제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체내 독성을 이제 띠는데,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준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죽인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니까요. 한번 알아보시면 좋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이미 규소에 대한 의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건강기능 성분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근데 지금 이런 공부가 왜 과거에는 이런 거를 몰랐음에도 우리가 건강했을까라고 보면은 현재와는 다른 그 땅의 그 미네랄 성분 뭐 여러 가지 농작물들을 계속 키우지만은 계속 산성화가 되는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농약을 뭐, 점점점 많이 쳐야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하늘에다 뿌리는 무엇, 이런 것들이 땅에 침투되어 갖고, 산성화시키면서 미네랄을 파괴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이런 채소라든가 음식물을 통해서 규소를 이렇게 먹었다면,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웃 일본도 10여 년전 수용성 규소가 개발되면서 전문의학 회사 설립되는 등 임상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공동저자인 선재강 박사와 필자 역시 일본 규소학회 회원으로 그간 몇 차례 학회에 참석하였고 규소의 힘에 관심 있는 의사들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분 둘이 찍은 뭐 영상도 한번 봤습니다. 참 말씀을 잘 하시던데.
지구상에서 산소당으로 많은 규소는 원소기호 SI, 원자번호 14입니다. 이게 제가 14라는 게, 이거 좀, 이런데 또 수비학을 이야기하기 뭐지만, 이제 알파와 이제 오메가는 A부터 이제 Z라는 게 있는데, 이 중간에 M 다음에 N 있죠. M 다음에 이제 N. 요게 이제 M은 13번째고, 14. 요거는 이제 뭐, 일루미나티들이 이제 가장 많이 말하는, 뭐, 저, 광명회. 예, 빛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빛을 거두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매트릭스 할 때도 이제 M자가 들어가는 얘기가 있겠죠. 마, 트릭. 예, 마의 속임수. 지금 현재 이제 매트릭스 세계에서 좀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 매트릭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빛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은 원소기호 주기율표 모든 것은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뭐, 많이 말씀드렸죠. 세타의 경우 할 때, H 다음에 I인데, 요 H가 바로 이렇게 똑바로 쓰면 I, 살아있는 나. 그래서 369할 때, 테슬라가 말하는, 현실 세계를 말하고, 요 H는, 그 육체는 죽으면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SiO2에서 원소기호 14번째 규소라는 겁니다. 우리 몸이 또 규소로 이루어졌고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이 H를 그동안 움직였던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빛인 거죠, 빛. 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뭐 아시면 좋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직도 주기율표를 기억하는 분들은 대충 아시겠지만 원자번호 14가 되려면 주기율표에서 셋째 줄 그러니까 전자가 2, 8, 4 구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기율표 셋째 줄 3주기에 있는 원자들은 원자가 전자를 최대 8개까지 채울 수 있으니 규소는 그중 딱 절반인 4개를 채운 원소입니다. 때문에 전자를 내주고도 쉽고 내주기도 쉽고 받아들이기도 쉬운 반도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창문 공사할 때 유리창 주변에 바르는 실리콘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끈적하게 아무 데나 들러붙기를 잘하는 실리콘이지만 30분 정도 지나서 굳은 후 떼어내면 또 희한하게 잘 떨어지는 실리콘. 단단하게 고정된 것이 꼭 고체 같기도 하지만 연필 깎는 칼만 가지고도 잘만 잘라지는 물렁하고 이상한 녀석이 바로 실리콘입니다. 이 실리콘이 바로 규소에 염소 등을 합성해서 것이, 염소 같은 것을 합성한 것이죠. 또 규소에 산소 두 분자로 합성하면 이산화규소 SiO2가 되는데 어릴 적 도시락 반찬으로 꼭 싸가던 조미김 속에 들어있던 실리카겔 알랭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대개 탄소가 유기물 세계에서 왕이라면 규소는 무기물이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원소입니다. 지금 현재 기술은 제가 말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고, 나노화된, 뭐, 규소라고 하더라도, 뭐, 이런, 원통 같은데, 뭐, 형성되는 규소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이 안에 잡아두려 그러면, 이 안에 머무는 게 아니고, 아래로 쑥 빠져나가요. 이제 다공성이라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많은 구멍이, 다 뚫려 있는 뭐 이제 여기서는 이제 SMP라고 그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스마트 메저포러스 볼이라는 게 있습니다. SMP라고 다공성이라는 거죠. 다공성 규소 여기다가는 얼마든지 물질을 담아서 이제 놀수 있고 그 환경 어떤 환경, 뭐, 예를 들어서, 암이 갖고 있는 pH 수소이온 농도가 있겠죠? 그 농도에 맞게, 이 안에 있는 물질이 녹아서 나오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뭐, 표적 항암 치료, 이런 데도 쓸수 있는 게 바로 요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계속 쭉 말씀드리면, 생명을 연장하는 다양한 역할을 적극 수행합니다. 따라서 규소가 없으면 신체의 전반적 기능이 잘 작동하는데,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제가 인디아나 존스라는 말을 이따가 하겠지만 아마 그몇 편인지는 그 시리즈가 쭉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그 해골의 살이 이렇게 막 붙으면서 다시 사람이 되는, 또 이제 반대로 살이 막 녹아서 이제 뼈가 되는, 결국엔 이런 그뭐 완전히 다른 두어그 생명체라 그래야 돼요. 이제 생명을 잃었으니까. 근데 이런 게될수 있는 게 이제 규소의 힘이 아닌가, 책을 읽으면서 자꾸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규소는 체내로 들어갔을 때 상처받은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듭니다. 지금 제가 이 책을 설명, 왜 다른 책들이 앞서서 이거를 설명드렸을까? 그리고 왜 제가 지금 이 규소 연구의 최고 주자, 선봉주자에 있는 업체를 가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인류의 목숨하고도 좀 연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흔히들 말하는 뭐 FRB죠, Federal Reserve Banking이라고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굽니까? 로스차일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뭐 GMO를 먹을까요?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먹을까요? 아마 상당히 이제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먹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그 이상의, 완전히 그 식물질, 그 아까 전에 인디아나 존스에서 뭐 뼈에 살이 돋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 그것도 아주 적은 가격으로, 이 돈하고 상관없이, 과연 누가 승자라고 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한테는 참 부평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읽으면 왜 제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그런지 아실 겁니다. 혈관의 상처를 복구하고, 그 혈관을 이제 상처, 아까 전에 생체 독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래핀 중에는 이제 뭐 산화그래핀이라고, 어차피 산소에 노출되면 이제 뭐 그렇게 되겠지만, 그리고 수산화그래핀이라고 있죠. 근데 그 둘의 특징이 있죠. 산화그래핀하고 수산화그래핀. 수산화그래핀은 일명 이제 면도날이라고 해서 이제 막 뾰족뾰족뾰족뾰족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그 혈류, 유속을 따라서 돌다가 이 혈관을 찢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출혈이 일어나겠죠.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혈관의 상처를 복구하고 재생시켜 유연하고 튼튼한 혈관이 재료가 된다. 제가 최근에 뭐 해외에 나갔다가 급하게 들어오신 분이 있고요. 너무 놀라셔갖고, 어떻게 진행된 상황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것도 규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적인 뭐 행위를 해서 뭐 3차까지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너무 좋게 되는 거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뇌질환 쪽으로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안면마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호전이 되니까 그 어깨 아프시다는 분이 어깨가 다뭐뭐 낫다 이러면서 막 뛰어오고, 또한 분은 이제 또 수학을 이제 전공하시는 선생님인데, 그 두통 때문에 매일 이제 머리를 감쌌는데 이제 그게 사라졌다라는 거죠. 자,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림프 면역기관인 흉선은, 이게 흉선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미토콘드리아, 흉선, 뭐 갓산샘, 그 뇌, 그 여기서 보면 이제 대부분 어떤 그 콜로이덜 형태로 존재하는 규소가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기 때 신장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지만, 노화와 함께 쇠퇴하여 사라지다시피 합니다. 이 흉선이 점점 작아지다가 이제 사라지는데, 이러면은 이제 아주 급노화가 됐고, 목숨이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흔히들 갓난아기는 감기 같은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흉선의 기능이 활발한 탓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흉선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에 따라 면역도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규소는 흉선의 재생을 돕고 새로운 면역세포의 생산을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면역조직인 장관이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러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인생 살아야 누구나 다 죽지 않냐. 근데 아까 전에 빛을 빼앗기고 죽느냐, 빛을 지키고 죽느냐는 다른 거예요. 매트릭스, 마의 트릭. 트릭에 당해서 이제 빛을 빼앗기면 어떤 장소로 이동하게 돼요. 그게 피라미드라 그럽니다. 파이 3.14, 결국엔 8이 나오죠. 라, 태양으로 보내기 위한 그런 수순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자꾸 이제 남극너의 세계라든가, 이런 뭐 평행지구에 관한 것도 좀 비밀로 붙이는, 뭐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진실에 대해서.
원활하게 가공되는 발전소의 화력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튼튼한 파이프라인으로 에너지를 관리 공급 전달하는 일입니다. 규소는 이를 위해 인간 몸이 구석구석에 퍼져 충실한 관리자가 되어줍니다. 하나의 원소인 규소는 인체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혈관, 림프절, 충선, 폐, 뇌, 간, 신장, 뼈, 피부, 손톱 등 규소가 포함되지 않은 장기 조직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세포 내부 미토콘드리아의 재료가 되고 기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인간의 몸에서 규소 부족이 계속되면 다음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 제그 카톡 아이디가 세포백입 녹으면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뭐 폐혈증이라는 얘기도 많이 다발성 장기 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냐 이거지. 다 혈.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기초 단위. 그래서 혈장 뭐 혈구, 뭐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애들이 점점점 사라지게 할수 있는 약물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내다보고 손발이 묶인 먹잇감은 너무나도 손쉬운 사냥감이다라고 하면서 일루미나티 148 카드에 나와요, 그게. 제가 아까 전에 14가 뭐라 그랬죠? 자, 여러분들 이제 일루미나티 카드 중에 한국판이라 그래서 148이라고 있어요. 한국만치 지금 이거 구충제를 많이 먹은 나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14번째 있는 거는 이제 알파벳으로 N이라 그러면서 원소 주기율표에는 SI 규소 그게 14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아까 전에 8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H 다음에 I가 9잖아요. 9는 지금 현재 149였다 그러면은 현재 이제 규소와 이제 빛이 같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빛을 빼앗겼어. 예, 그래서 아까 전에 피라미드 할때뭐 I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러면 3.14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빛을 빼앗기고 죽는 거죠. 인신제라는 뜻도 이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이 원소 주기율표와 알파벳 나열순과 수비학과 이런 게 맞아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777 뉴월드 오더 계속 얘기하는 게 7이 두 개면 또 14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좀 많이 보시면 좋다. 자, 손톱 깨짐, 치매 진행, 악화, 노화 진행에 의한 주름, 기미, 모발 끊어짐, 뭐 백발, 적은 머리숱, 편두통, 정맥류, 동맥 경화, 발기부전. 아, 지금 여기 뭐 모발이 끊어진가 이제 뭐 머리가 하얘진다던가 이제 적은 머리숱인데 이제 백발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내용인데 그뭐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머리가 하얗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까? 하여튼 뭐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적은 머리숱이라고 했다 이거죠. 현재는 제가 이제 지원 엠비타라는 윤활유 첨가제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규소, 다공성 규소, 메조포르스 볼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만들어서 지원 엠비타라는 상품명을 등록을 했고, 이제 시판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 타자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요 탈모인데, 저는 뭐 바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규소를 그냥 일반 규소는 효과가 없어요. 수용성이 위험하고 콜로이드 성분이면 더 좋고 그리고 다공성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 그 MC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까 전에 뭐 생체 독성도 말씀드렸지만은 환경오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1g에 1,00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도 돈 있는 애들이 뭐 그거 두려워합니까? 막 얼마든지 쏟아부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또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 지금 반면에 이제 뭐그 밀양에 있는 그 나노 연구단지 그 가보면은 이게 그 수용성이 적합한 콜로이돌 성분으로 할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해외에 나갔다가 급하게 너무 효과를 보니까 돌아오시고 그 PCR 테스트 하고 싶겠습니까? 코를 자꾸 쑤셔야 되는데 막그 어떤 BBB라고 그래서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라고 뭐 손상이 갈 수도 있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무 놀라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해서 이 규소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규소는 인간의 모든 조직, 장기 성분이며 규소 부족이 각종 질병이나 건강 문제,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규소를 부족하지 않게 섭취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고 질병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현대인들은 3명 중 하나는 걸린다는 암, 역시 규소를 꾸준히 섭취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관련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거, 규소 책을 한, 저번에도 규소의 힘이라는 책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거기도 나온 겁니다, 여기에. 세특기를 차로 끓여 마시면 세특기에 함유되어 있는 규소가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암세포를 파괴하여 암의 성장을 억제한다라는, 리로트, 볼프트, 그 호주 식물학자의 말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쇠뜨기 그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방사능의 열선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뿌리가 땅속 깊이 뻗어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만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이어서 제거하기 매우 어려운 잡초이기도 합니다. 또 쇠뜨기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하는 이거 잡초다. 그래서 그건 인간의 관점에서 잡초지, 자연계에서는 더없이 또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온실 속에 뭐, 예? 그 난초라든가, 관상식물 이런 것들은 아주 소중히 다르죠. 뭐 보기 좋다라는 이유로, 또 때로는 뭐 복을 불러온다라는 뭐 토테미적 그런 뭐 주술신앙 같은 그런 내용 때문에 하는데, 그러나 저는 잡초야말로 이 끈질긴 생명력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이거죠. 이런 것이 바로 규소와 연결되더라. 그러니까 규소가 많이 함유되면 될수록 이런 끈질긴 생명력을 많이 보여요. 또 쇠뜨기만큼이나 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식물로 국내에서는 억새풀을 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식물을 끓여 장기적으로 복용함으로써 규소를 평소에 충분히 공급받으면 스트레스를 일으켜 암등 질병의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나 유전자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건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규소에 관련된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파마라고 하는 부르는 헤어 퍼머넌트 작업 시 규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여성은 물론 남성들 중에서도 헤어 퍼머넌트를 경험해 본 분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이제 뭐 이것을 했을 때뭐 화학성 뭐손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죠. 뭐 독성도 있을 테니까요. 모발 손상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규소에 퍼머넌트에 의한 모발 손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소의 강력한 환원력을 활용하는 아이디어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위에서도 규소가 잘 끊어지는 모발, 적은 머리숱, 빠른 백발화를 막는 데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규소의 환원력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뚜렷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하는데, 그뭐 백발 같은 경우는 이제 심장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래서 뭐 흰머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모발이 적어진다, 제가 이제 체험하고 있는데, 마시는 것만으로도 지금 상당히 풍성하게 머리가 나고 있더라. 저는 뭐 이렇게 그 사람의 외형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신경을 그렇게 안 쓰는 사람입니다만은, 그래도 머리숱이 막 굵어지고 많이 나니까 좀 행복해요. 보는 사람들도 그 머리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주변에서 하시니까, 그뭐 여성분들은 더 하겠죠. 남자인 저도 뭐 외모에 신경을 안 쓰는 저도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지니까 뭐 행복한데, 여성분들은 더할 것이다 해서 이 지원 엠비타라는 제품 후에 출시되는 게 이제 발모약입니다. 그 쥐새끼 사진을 보여드리면 아마 놀랄 텐데, 털이 그냥 하나도 없는 애가 막그 꽉꽉 이렇게 완전히 그어꽉 차는 그런 뭐 실험 영상도 있고 또 사진도 있습니다. 대머리나 백발의 주된 원인은 모근의 영향을 운반하는 모세혈관의 노화되어 없어지면서 모근 세포가 영양실조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두피 피지선에서는 반유동성의 지방 물질이 분해되는데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두 더욱 대량으로 분비되어 응고되고 모근을 묻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모두가 나오지 않게 되어 탈모나 대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라는 것은 이제 그 하여튼 모근에 있는 어떤 영향을 말하는데, 대머리가 된다 이거죠. 수용성 규소 농축액을 응용하면 혈관 세포가 강화되며 혈관 연령이 젊어집니다. 규소는 혈관을 이루는 중요한
주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강해질 혈관을 통해 묵은 세포에 영양소가 들어가 묵은 세포가 불합니다. 또 두피에 쌓인 지방성 물질을 규수가 분해해주는 동시에 부족한 모세혈관을 재생시켜 지속적으로 묵은에 영양소를 공급합니다. 수용성 규수를 마시는 동시에 두피에 스프레이 후 마사지를 해주면 규소의 강력한 침투력으로 효과가 상승됩니다. 샴푸나 린스에 희석해서 사용하면 탈모의 원인 중 하나인 계면활성제 및 방부제 성분을 중화시킬 수 있으며 발모제 사용 시그 효과도 또한 증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건데 뭐 잠깐 이제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G1 이제 원래 이제 이게 그랑프리 1이라고 해서 엔비타 이제 엔비타는 엔진의 비타민이라 그래서 뭐 영어로는 엔비타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홈페이지가 또 이제 만들어졌죠.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뭐제 홈페이지 주소를 뭐 알려드려도 되고 하는데 아직 제품이 나온 상태는 아니지만 이제 곧 출시가 되고요. 이거 후에 이제 발모제를 출시를 할 건데 다공성 규소예요. 스마트 다공성 규소라 그래서 요것이 발모제가 다음에 이제 또 출시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이 좀그 체험을 했으면 탈모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미에 관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회반죽 콘크리트 부분이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입니다. 이게 칼슘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먹어도 제가 이제 하나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이 쉽게 뭐 철근도 넣어요. 자, 이제 철근을 넣었어요. 철근을 여러 개. 자, 이게 철근이다. 그리고 자, 시멘트 가루를 이렇게 부어요. 철근에다가. 그런다고 이게 굳을까요? 안 굳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그래서 물이 접착제로 쓰이는 거예요, 여기서. 시멘트하고 물하고 섞여서 이 철근에 적절하게 덮였을 때이 강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뼈가 텅텅 비어가는 골다공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뼈에서 칼슘이 녹아 빠져나가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칼슘만 대량으로 보충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뼈 조직의 콜라겐이 충분하고 적당한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뼈가 딱딱할 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살짝. 유연한 콜라겐과 풍부한 칼슘이 있어야 비로소 튼튼하고 좋은 뼈가 만들어집니다. 라고 이제 말하기 때문에 이런 칼슘의 그 이동, 콜라겐을 통한 이것이 규소의 힘이다. 그렇다면 뼈를 위해서는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사실 이것도 정답이라 할수 없습니다.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종류가 적기 때문에 콜라겐의 다량 섭취는 영양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하는 해결사가 규소입니다. 좋은 뼈를 만들기 위해서는 콜라겐과 아미노산, 칼슘과 같은 재료, 그리고 이들을 잘 접착시키는 규소가 필요합니다. 규소는 섬유질이 콜라겐과 칼슘을 접착시켜 이른바 골밀도를 높여줍니다. 콜라겐의 유연함과 칼슘의 견고함이 잘 양립하여 양질의 뼈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동물의 신체 중 특히 뼈에는 규소가 많이 함유되어 뼈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대는 이제 그 방사선이라는 게 있어요. 방사선 이거는 일명 이제 뭐 무선 세계에 들어오면 요거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뭐 핸드폰 통화를 할때 우리 이 목에는 나비 모양의 갑상샘이라고 있어요. 이 갑상샘에는 저 칼시토닌 호르몬이 있어요. 그리고 파라토르몬 자, 호르몬이 있어요. 이두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혈중, 이제 아까 전에 많이 나온 이제 칼슘이라든가 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농도를 이 호르몬에 의해서 뭐 빼주고 뭐 넣어주고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방사선과 무선의 세계에서 만났을 때 어떤 오류를 겪을 수가 있고 오히려 이 칼슘이 뭐 동맥경화라든가 석회화
석회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진짜 위험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아까 전에 뭐 흉선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게 규소다. 아무리 칼슘을 먹어도 이게 몸에서 뭐 혈중 뭐 칼슘이나 이내 이런 농도가 불균형해서 뭐 칼시토닌 호르몬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그 혈관에 쌓인다 그러면요 피가 통하지 않겠죠. 뭐 많이 말씀드리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혈관은 그 전체 혈관의 1% 1% 미만일 수도 있어요. 그 99%가 지금 모세혈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모세혈관이라는 게 이제 적혈구 크기보다도 작은데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이 적혈구가 아까 규소를 통해서 탄력을 유지를 한다 그러면요, 이런 모세혈관까지 이 적혈구가 다 돌아다닐 수 있어요. 어디든, 손끝이든 어디든, 뭐, 조족지혈이라고 이제 세 발의 피라 그러는데, 그런 곳까지 이제 도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탄력성을 잃는다거나 뭐 한다 그러면 이제 통과를 못 하겠죠. 그리고 특정한 약물. 저는 참 그거를 왜 자꾸 개들이나 뭐 동물들 낙타라든가 아니면은 말들이 먹는 구충제를 자꾸 인간에게 먹일까라고 또 그런 거를 종용할까? 뭐 의학적 상식이 있다라는 사람들이 특히 제가 괜히 그 사람 책을 또 소개를 해줬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저는 훌륭한 의사다 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꾸 이제 사람에게 해를 줄수 있는 어떤 혈구의 그 사라짐, 이런 것을 자꾸 유도한다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 문제 반응 해결이라는 것을 아르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의사보다 공부를 많이 해서 안다가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은 전혀 다른 분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가 쌓이면, 내 몸에 이러한 손상을 줄수 있는 것을 최대한 극도로 꺼리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정말 불쌍해요. 예컨대 동물실험에서 규소가 결핍될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가령 닭은 규소 부족 상태에서 사육하면 벼시나 피부가 점막, 다리 부분에 창백, 관절 형성 부전, 두개골이 이상 등 다양한 성장 장애를 일으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규소를 꼭 제가 이제 이 여러분들 같은 강의 내용을 10번 들으실 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규소는. 또 지의 경우에도 규소 부족 상태가 계속되면 뿌리 성장에 골화, 골피질의 이상 등 다양한 성장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실험이 반복되고 규소의 중요성이 밝혀지면서 인간에게도 규소는 필수 영양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규소에 대한 힘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모른다라고 하지만 왜 우리는 건강할까라고 보면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땅에는 과거부터 뭐 산이 한 70%가 차지할 정도로 많은 이런 그 황토, 양질의 비옥한 땅에서 이런 규소를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이제 알루미늄이라든가 뭐그뭐 비소라든가 뭐 여러 가지 화학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버렸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여기서도 나오겠지만 카드뮴이라든가 우리 몸에서 이제 나오는 뭐 중금속 오염 물질이 선진국에 비해서보다도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혈관 튼튼 규소 탄탄 전신 혈관의 재료.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로 아까 전에 제가 그래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산화 그래핀이 우리 혈관을 망칠 수가 있는데. 예, 그것을 규소로서 복구를 시킨다면은 싸워볼 만한 싸움은 아닌가. 자, 규소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져 혈관이 탄력을 잃고 감염증이나 암과 싸우는 면역력이 약해져 버립니다. 생존을 위해 에너지 생산에도 차질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규소는 우리 몸의 부품 공급자이자 시설 관리자입니다. 규소는 전신의 모든 조직, 장기 재료라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혈관의 재료가 된다는 점입니다. 혈관, 혈관의 전신의 세포의 영양 등 필요한 것을 운반하는 길,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굵은 동맥에서 가는 모세혈관까지 온몸에 퍼져 있는 혈관망은 6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의 영양, 산소, 호르몬, 항체 등을 운반하며 이산화탄소나 노폐물 등 불필요한 것들을 운반해 배출합니다. 우선 혈액 성분 중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지금 여러분들 몸에는요. 그 특정한 행위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진짜 그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감소하는 거를
병명을 범혈구 감소증이라고 그래요. 저는 여기서 HIV도 본 거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영양분을 축적한 액체인 혈장을 더한 것이 혈액입니다. 자,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 혈액이 전신을 돌아야 되는데 그 비율은 대략 반반 정도 됩니다. 이 혈액이 혈관을 통해 온몸의 세포로 운반됩니다. 혈관은 대동맥에서 모세혈관까지 합치면 총 길이 10만 킬로미터. 단순 한 사람이 혈관도 총 길이를 합치면 지구를 약세 바퀴 정도 돌수 있습니다. 바로 미세하게 우리 몸에 퍼져 있는 모세혈관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10만 킬로미터의 혈관의 99%는 가는 모세혈관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혈관은 전신세포의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명 유지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죽인다? 모세혈관 굵기는 약 10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적혈구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크기밖에 되지 않죠. 이를 밀리미터로 표현하자면 0.01밀리미터인데 대략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 곳곳에서 혈액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모세혈관이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혈관의 95%는 모세혈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노화에 따라 동맥경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모세혈관의 중요성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먹고 호흡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영양소의 산소는 모세혈관을 통해 세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동맥을 거쳐 모세혈관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며 되돌아오는 길에 이산화탄소의 노폐물을 회수해 정맥으로 거쳐 심장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혈관이 혈류순환, 즉 산소, 영양소와 이산화탄소, 노폐물의 물질교환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가가 그야말로 건강의 척도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동맥을 고속도로, 세동맥을 일반도로 모세혈관 집앞골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집앞골목에는 다른 차가 주차돼 장애가 된다면 중요한 짐을 실은 트럭인 적혈구가 집앞까지 들어올 수 없고 중요한 짐을 영원히 짐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말 것입니다. 게다가 트럭이 집앞까지 올수 없으면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회수하지 못해 집은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혈관은 튼튼하면서도 탄력이 있는 큰 혈액세포가 원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본래 혈관은 내막, 중막, 외막 등 3층 구조로 되어 있어 유연하고 탄력이 좋으면서도 튼튼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 일과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혈관이 노화되고 혈액순환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참 중요한 얘기죠.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데, 또 이게 거의 뭐 유튜브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이를 먹으면 피부 탄력이 없어지고 기미나 주름이 증가하듯이 현대인의 환경과 생활의 패턴에 의해 혈관의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혈관이 노화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가장 전형적인 혈관 노화 증상이 바로 동맥경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노화나 생활 습관 등으로 혈관 내부에 중성지방이나 콜레스테롤 등이 부착되어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혈관이 딱딱하게 혈관세포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고 혈전이 생기거나 찢어져서 출혈이 발생하기 쉬워집니다. 더구나 혈관이 중요한 재료로 규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합니다. 규수가 부족해지면 노화된 혈관을 원래 상태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날가 딱딱해진 혈관 안쪽에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등이 달라붙어 플라크가 되어 혈관 내부가 좁아집니다. 우리 몸을 화력발전소에 비유하자면 화력이 좋게 에너지가 잘 연소되고 증기가 발생해도 이를 터빈으로 연결해줄 배관이 낡아서 언제 터질지 모를 위험 상태라고 할까요? 이것은 동맥에서 일어나면 동맥경화로 발전합니다. 동맥경화가 발생한 혈관에서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플라크 때로는 혈전이 됩니다. 혈관은 더욱 딱딱해지면 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혈전으로 혈관이 막히거나 찢어져서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그뭐 혈전이 발생하는 뭐 이제 적혈구 뭐 색전 뭐 하면서 혈관에 대한 뭐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한 40분 정도가 적당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보면 이런 불상사가 뇌에서 발생하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심장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 되며,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병에 진행되는
여기까지는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운동 부족, 비만으로 인한 끈적거리는 혈액 등의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쳐집니다. 그러나 규수를 섭취해 혈관 내의 구성 성분이 규수가 뭐 이렇게 하여튼 규소를 먹음으로써 이런 혈관 뭐 질환을 이제 뭐 해체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앞으로는 그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뭐 고3 학생들이 많이 한 행위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뭐 수능을 봐야 되는데 뭐를 안 하면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마치 인생의 모든 것이 이 시험에 달려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의료를 한 학생들은 이런 심혈관계 어떤 질환이라든가 또 요즘은 유튜브를 제외한 뭐 다른 또 소통 구간에서는 이제 혈전인의 아주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차선책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뭐, 이제 용해를 할수 있는 우리 인체 내에 이런 뭐 플러그 같은 것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뭐, 적석류라든가 뭐 이런 것들, 솔잎을 통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제가 홈페이지에서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나 적석류 사고 싶은데, 성침류 사고 싶은데 왜다 내렸어요라고 하는데, 제가 본 결론은 그뭐 이렇게 땜질식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수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구멍이 났다. 고기만 딱 땜질을 하면요.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양옆에 또 크랙이 가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애초에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멘트를 말씀드렸지만 본드 하나 이렇게 완전히 수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뭐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제거를 할 거예요. 제 홈페이지에는 예, 안 사셔도 돼요. 저는 뭐 그거를 팔려는 것보다도 본인들 생명 챙기라는 의미에서 이제 과거에 제가 이 규소 특히 이제 나노미터 그것도 다공성으로 이 지구상에 이렇게 대량으로 하는 데는 뭐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특허 대상을 2021, 2022 동시에 석권을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예, 그런 주먹구구식 땜빵이 필요한가? 아니면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는 않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글루타치온이라든가 뭐 제가 메가당 케어 이런 거를 뭐 설명을 했는데 뭐 아연하고 셀루늄하고 만나면 좋다. 이것도 어떤 근시안적인 해결책이 아닌가라는 생각 하에서 자, 앞으로는 이제 규소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나는 건강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어라고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한번 요책 제가 한 10부에 걸쳐 갖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0분이 넘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